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김우연이고요. 오늘 1교시는 처음부터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다! 돌아온 호동쌤의 왕초보 차트반으로 수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개월 만에 호동쌤이 불개미 주식학원에 복귀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기초를 배우고 싶어 하셨던 학생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차트를 차근차근 배우고 싶었던 학생분들이 이토록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신도름을 일으킬 호동쌤과 왕초보 차트반 수업 오늘이 다 두 번째 날인데요. 어제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어디에도 왕초보를 위한 수업은 없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놓치고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신다라고 하는 학생분들도 차트 마스터하는 시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시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동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업 출발합니다. 왕초보 차트반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의 학생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수업이죠. 실전 클래스 2탄입니다. 왕초보 주식반에 이어서 여전히 저희한테 신드롬을 만들어주실 5개월 만에 돌아오신 호동쌤입니다. 왕초보 차트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나와 계시네요. 호동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가 왕초보 차트반의 이제 첫 수업이었잖아요. 네네. 5개월 만에 복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인기가 많겠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줄은 몰랐거든요. 네네. 예상 좀 하셨나요? 저도 사실은 네. 이제 방송을 계속하면 모를까 좀 이제 쉬다가 와서 사실은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를 이제 까먹고 있지 않을까. 아, 조금 잊혀지지 예. 않았을까. 사실은 약간 우려의 마음으로 어제 출연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정말 주식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시구나, 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고, 또 어제 노란톡방에, 주식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방송을 또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게 상당히 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을 시작하신 지 한 달이 되셨든 아니면 뭐 5년이 되셨든 10년이 되셨든 사실은 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을 정말 잘 내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걱정이 없다라면 지금 이 방송을 안 보시겠죠. 맞아요. 네. 혼자 하실 거예요. 방송을 안 보시고 네. 네. 지금 어쨌든 수익을 내서 지금 저녁에 이제 술 한잔 하고 계실 거고 네. 좋은 이제 기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는 더 수익을 내는데 뭔가 필요하다. 이 네.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방송을 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년을 하셨든 네, 1개월을 하셨든 아니면 5년을 하셨든 네, 모두가 똑같습니다. 사실 시중에 있는 책들 많이 사서 보시고 정말 공부들 많이 하실 거고 인터넷을 또 이렇게 많이 찾아가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찾아보실 텐데 사실 그게 다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죠. 이게 네. 공부 많이 한다고 수익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이제 공부한 만큼 수익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사실 실전에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라 제가 이제 이전에 왕초보 주식반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난 그거 시청 못해서 네. 좀 기본적인 부분도 아직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차트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더 차트를 보는 눈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리고 차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핵심으로 보면서 실전 매매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룰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 내지는 정말 이거는 궁금한데 라고 하는 것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가시는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방송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도 이게 정말 초보를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왕초보를 위한 수업입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하다가 어디에다가 모르는 것을 털어놓을 데가 없다. 답답하셨던 분들, 질문할 데가 없다. 너무나 외로우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초보를 위한 수업
직업이고요. 왕초보뿐만 아니라 주식을 이미 몇 년 좀 하셨었는데 수익이 안 나고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왕초보 차트반이다 보니까 실전 차트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학생분들이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차트 보는 법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차트반 강의실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다가 궁금한 점 호동쌤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실 수가 있고요. 호동쌤이 직접 만든 이 실전 교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100선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게 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식 이제 공부를 한다고 서점에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서점에 있는 여러 가지 책 뭐 봐야 될지부터도 고민입니다. 그런 거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정말 실전 투자를 하는데 호동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 자료를 10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초보 주식반에서 드렸던 강의 자료인데요. 안에 보시면 캔들, 이평선, 거래량 같은 주식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다 호동쌤이 만들어서 강의 자료로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잡으실 때 다른 책 말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호동쌤이 직접 만든 강의 자료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보시고 나서 기본 좀 잡으시고요. 호동쌤이 역시 직접 내신 기출문제 100선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이걸 이제 다 맞췄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실전 투자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왕초보 차트반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오픈 채팅방이고요. 노란톡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고 있는 톡 메신저가 맞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09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호동쌤과 함께 강의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왕초보 차트만 차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질문도 던져주시면 호동쌤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또 차근차근히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동쌤, 네.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어떤 거를 배워보나요? 네, 오늘도 일단은 왕초보 주식반이 정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네. 캔들, 거래량, 뭐 이평선처럼 하나하나 나무들을 보면서 조금 이론적인 공부를 했다라면 사실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매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전 차트를 보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가 하나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HTS를 딱 킨 순간 야, 도대체 이 차트를 보고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 판단을 하려면 참 머리들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떠한 이 패턴과 어떠한 기법이 숨어 있을까? 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렵다 보니까 뭐 엔벨로프도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들을 넣어보는데 이상하게도 설정하는 것마다 도출하는 값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퀴즈를 내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봤을 때 현 주가 상태라면 앞으로 하락할 것 같다 싶으시면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 2번, 그 다음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퀴즈가 바로 나왔어요. 지금 주가 상태라면 앞으로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하락은 1번, 상승은 2번, 알 수 없다라면은 3번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 호동쌤, 정답이 네네. 지금 약간 같은 답이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붕붕카 1번. 유령히드님도 1번이고 5959님도 1번입니다. 간혹 보니까 3번이 조금 있기는 하는데 1번이 압도적으로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하누리님도 1번인데 다들 네. 주가가 뒤에 이제 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정답이 우선 3번이라고 딱 생각을 했거든요. 3번이요? 이것만 보기엔 조금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정답은요, 호동수 씨 1번이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은 1번이시고 네. 네. 우연 학생은 알 수 없다고요? 저는 3번. 네.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다가 아니라 네. 모르겠다 아닌가요? 알 수 없다라고 쓰고 네.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를 보고 나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이게 글쎄요. 차트를 딱 봤을 때 막 이렇게 선들을 그어봅니다. 이거 삼각수렴형 패턴 아닌가? 요거 수렴 삼각형 패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일단은 선을 이렇게 대충 그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요거 수평선을 딱 그어다 보면 저점하고 저점하고 안 맞습니다. 아~ 네, 안 맞아서 수렴삼각형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흐름을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요거 이탈했네. 상승 잘하다가 이탈했으니까 네. 하락인가 보다. 요런 거 이제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하락할 것 같아서 매도를 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자,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도 오늘부터 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볼 때 정말 뭐 기법들 찾아보고 패턴이 어떻고 이거 데드크로스인데 자, 다 좋은데요. 차트에서 저는 가장 메인은 사실은 흐름, 예, 이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추세를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보기도 합니다. 예,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기도 하고요. 네. 내지는 이평선들을 보면서 자, 이거 뭐 골든크로스다, 데드크로스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차트 주식 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호동쌤, 근데 네. 골든크래스, 데드크래스 이런 것도 저희가 네. 다 알고 있고 추세는 이평선 아니에요? 이평선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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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선은 네. 사실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왜냐면 네. 이평선은 결국은 며칠 동안에 몇 거래일 동안에 네. 종가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5일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5일 동안의 가격이 네. 5일 뒤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후행하는 거죠, 이평선은. 이거를 개념을 좀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평선은 사실은 후행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조지표거든요.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네. 그냥 주변에 있는 밑반찬이지 메인 반찬이 될 수가 없어요. 밑반찬. 네. 네. 밑반찬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메인 반찬이 제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트에서도 여러분들 메인을 보셔야지 자꾸 보조를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네. 어려운 겁니다. 그럼 메인 반찬이 이제 추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고수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 상승 추세, 하락 네. 추세가 한눈에 보이실 텐데 아직까지 내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게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어제 강의해드렸던 것처럼 수평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쭉쭉 그어보는 겁니다. 네. 수평 추세를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주식이 점점 차트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1층이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봤습니다. 네, 여기 고점과 고점들이 계속적으로 일치하는 구간이죠. 고점이 네. 일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일단은 천정이었는데 이 천정을 돌파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고 네. 자, 그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딱 저항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3층 저항 에, 네. 천정일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아. 그래서 여기가 3층이고 여기가 4층이라고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봤습니다. 네. 자, 수평선을 그어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가면서 층수가 바뀌죠. 그쵸? 층수가 바뀌었다가 결국 2층 안에서 저항과 바닥을 계속적으로 다져갑니다. 근데 다져가는 가운데서도 참 재밌는 건 저점들이 조금씩 올라가죠. 올라가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밑에 예를 들어 트램펄린이 있는 겁니다. 딱딱 밟고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려고 하는 탄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3층, 4층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이 4층에서 자, 4층에서 요렇게 보면 결국은 추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고요? 네. 2층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2층 네. 안에서 계속 점프하고 천장 맞고, 점프하고 천장 맞고 떨어지고. 4층을 네. 위로 뚫지 못하고 좀 박스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계속적으로 시멘트 바닥을 디디면서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약간씩 저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추세가 아직은 완성되지가 아니다. 않은 거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해드렸던 것들 예,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차트의 기본은 캔들 거리랑 이평선도 다 맞지만 네.
예,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무를 보는 거고, 예, 우리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아직까지 난 기초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결국은 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추세. 추세라는 부분에서 수평선을 그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차트를 보는 게 쉬워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하락 추세다라고 하고 매도를 쳤더니, 선생님, 후동쌤, 왜 꼭 제가 주식만 매도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네. 뭔가 이 평선이 이탈했는데 왜 이렇게 주식이 잘 가요, 후동쌤? 네, 21선을 그렇죠. 맞고 떨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네. 많이 파셨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네. 제가 주식만 팔면 주가가 올라가요 라고 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인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네네, 그렇죠. 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네. 네, 결국 이렇게 주가가 껑충하고 올라가더라. 아. 네. 결국 이게 데드크로스가 아니었고 이평선 이탈한다고 네, 손절매 구간이 아니라 결국은 아직까지는 네. 수평선을 잘 지키던 구간이었다. 아. 그리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예, 오히려 이런 구간하고 사실은 동일한 구간인 겁니다. 아. 동일하게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박스를 지키다가 다음 층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이게 네. 저희가 뭔가 그 전에는 그냥 이평선 이런 것만 좀 확인을 했다면은 네네. 그냥 이평선이 2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으니까 주가 쭉 빠지겠지라고 하고 당연히 팔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왕초보 차트만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몰랐던 것도 정리하고 이러니까 새롭게 차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시중에서 책을 사서 보시면서 뭐 골든크로스는 올라간다. 네. 뭐 데드크로스는 떨어진다. 수렴삼각형은 올라간다. 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니까 실전 차트를 딱 보고 나서는 사실 의사결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책에 나온 대로 데드크로스 나왔으니까 그냥 팔아야 돼요라고 하니까 주가가 너무 올라가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평선이나 뭐 수렴삼각형 이런 것들도 결국은 추세를 가지고 네. 파생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네. 사실은 뭐 데드크로스든 골든크로스든 뭐 수렴삼각형이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간에서 뭐 여러분들이 매매 결정을 실수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이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문제를 한번 좀 내겠습니다. 결국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올라갔는데 자, 이 장대 양봉이잖아요. 네. 그럼 이 장대 양봉에서는 어떻게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까요? 자, 요거 한번 제가 네.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네. 이 양봉 캔들 네. 엄청 급등했는데 네. 자, 여기서 더 상승할 것 같다. 1번 남겨주시고 자, 너무 급등해서 에이 눌림 조종 나오겠지라고 하시면 2번을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 제가 네. 커피 쿠폰을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1번 상승한다. 네네. 급등해서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2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정답이 쫙 올라오고 있는데요. 호동쌤, 약간 보니까 1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599님 1번이고요. 근데 2번도 보니까 조금 나오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랜디님은 2번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번이 더 많은 것 같긴 하고요. 네. 저는 생각하기에 더 상승한다라고 저도 생각 하고 있어요. 더 상승한다. 네, 정답은요? 네. 자, 일단 현재 지금 혹시 화면에 네. 보이는 분 한 분 딱 뽑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상록수님이 딱 보이거든요. 1번? 상록수님이요? 네. 1번인가요? 네. 네, 상록수님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 많아졌나요? 네. 1번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1번이 맞고요. 상록수님, 네. 네, 우리 상록수님한테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섰는데 근데 호동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세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급등하고 나면 에이, 이거 쉬겠지. 아니, 네, 너무 많이 눌림 나오겠지. 우리 2번 남겨주신 분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아이, 설마 이거 더 올라가겠어?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거 설마 더 올라가겠어? 빠지겠지. 야, 요거 이제 양봉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음봉 나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자, 우리 보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팬들 보면, 패턴만 봤을 때는
색별은 캔들에 가깝습니다. 네. 네, 색별은 캔들에 가깝고요. 요런 이제 패턴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제가 이번 왕초보 차트반에서는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왜 생략하냐면 제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 요렇게 이제 저의 강의, 기초 강의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라든지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는 기초 강의 자료에 전부 다 제가 설명을 적어놔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이렇게 딱 강의 자료들 딱 보이시죠? 요거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요 강의 기초 강의 자료들 받아가셔서 제가 방송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그래 이건 이 패턴이야 기초 강의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고 혼자 보시더라도 다 설명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 정답은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엄청나게 뽑아내더라. 왜 뽑아냈느냐?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양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눌림목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가서 망설였는데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안 눌리고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 왜 저래 올라가지? 언제 사야 되나? 나 못 네. 샀는데? 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네. 어이구,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무슨 종목이냐? 혹시?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고요. 아~ 네. 정말 요즘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참 저희를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한 종목이에요. BM. 네, 그렇죠. 네.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에코프로 BM을 준비를 해왔냐면 자, 저항과 지지, 결국 추세를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계속 수평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수평선을 그어드리다가 자 3층에서 4층 왔을 때 요 횡보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매우 길었고 요 추세 밑에서 요 추세를 또 보게 되면 네. 1층에서 4층까지 올라오는데 상당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렸고 잠깐 쉬는 이 횡보 박스 구간입니다. 네. 4층에서 박스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 이 두 번째 상승은 사실은 첫 번째 상승만큼 그 길이가 사실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호동쌤, 그러면 네. 이게 오래 이제 횡보를 하면 상승도 네.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오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고 네. 나면 그 다음에 추세가 새롭게 발생할 때 그 길이만큼 나올 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박스권 매매라고 하죠. 네. 여러분도 아마 뭐 시중에서 책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네. 이제 뭐 기법들을 찾아보셨을 그쵸. 텐데 보통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 게 네. 박스 길이가 긴 종목이 네. 박스가 끝나면서 새로운 추세가 발생할 때 네. 그렇게 오래 가게 상승할 수 있다. 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좀 많이 모았으니까 그걸 더 크게 좀 뿜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계속 여기서 4층에서 발디딤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할 때도 사실은 눌림 없이 네. 예,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여러분들 차트의 메인은 기법, 뭐 패턴, 정말 이런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면서 정말 수익을 많이 잘 못 내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 화려한 기법들 많이 쓰시겠지만 이 결국 이런 뭐 보조 지표들이 이런 상승을 사실은 여러분들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실전에서 매매하면서 정말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차트를 깔끔하게 다 지우고 저는 이거 이평선도 다 지워도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추세적으로 수평을 쭉쭉 끄다 보면 여러분들이 추세를 이해할 수밖에 없고 추세를 이해하다 보면 이런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의 메인은 네.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 네. 결국 추세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선쌤, 근데 저희가 이평선도 다 지워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좀 간단한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제 주변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정말 주식을 뭐 20년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아예 이제 차트를 다 지우고 네. 캔들만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고수분들이 여러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네. 보조 지표를 설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 어렵고 네. 좀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정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거 거기만 빠져 있기 네. 때문에 너무 이제 화려한 거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더 매매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 운전을 미숙한데 네. 예, 영화를 보고 정말 이 화려한 드리프트를 네. 보면서 질주를 해 그냥 네. 드리프트만 잘하면 뭔가 내가 네. 운전을 잘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실전 맞아요. 운전에서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호동쌤과 함께 왕최후 차트반 수업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호동쌤과 함께하는 수업은 너무도 유익하지만 재밌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에 대해서 저희가 실전 차트를 보면서 이제 차트 보는 법, 좀 숲을 보는 법을 배워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호동쌤 차트 보시면서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는지 갈피 못 잡는 분들도 함께하시면 좋고요. 또 그동안 기초를 이미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매매를 할 때 수익을 못 내고 차트를 봐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차트를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호동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저희와 함께 강의를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트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호동쌤이 직접 만든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가 아니라요.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강의 자료입니다. 이 왕최후 차트 분석 강의 자료 10개를 호동쌤이 만들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어떤 이제 파일인지 잠깐 보여주셨는데 뭐 캔들이나 이평선, 거래량 같은 쉬운 내용들 기초라고 생각했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들 호동쌤이 직접 설명까지 다 적어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한눈에 주식 초보 탈출할 수 있는 또 강의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나서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기출문제입니다. 100선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이제 풀어보시고 90점 이상은 맞으셔야지 실전 매매 들어가실 수 있는 실력이 쌓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검색하는 버튼 있습니다. 왕초보 차트반이라고 6글자 검색해주시면은 호동쌤과 함께할 수 있는 강의실이 나오는데요. 입장 비밀번호 09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강의 자료와 기출문제 100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호동쌤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질의응답하는 시간 여기서 가져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도 보시고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거 호동쌤한테 질문해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자세하게 또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자료도 받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동쌤, 네. 이 기출문제 100선 직접 만드셨잖아요. 네네. 시간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저게 제가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렸고 대략 한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100선을 저희가 근데 이제 다 풀어보고 네네. 최소한 호동쌤이 항상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뭐 점수를 몇 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사실 저 자료를 만들 때 실제로 요즘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차트를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좀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차트들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네. 구간들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몇 점을 맞겠다가 중점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이 설명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의 사실은 좋은 취지는 정말 우리 PD님이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고 네. 정말 막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주식을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고 난 서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주식을 처음 배울 때 그랬었거든요.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네. 답답한 때가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을 때 저 이 왕초보 차트반의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네. 저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한 발 더 다가가서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같이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쌤은 항상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소극적으로 혼자 모르는데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호동 쌤한테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계시니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아기돼지님이 강의 너무 좋네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올려주셨어요. 지금 벌써 이제 870분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들 지금 왕초보이신 거잖아요. 네네. 제대로 한번 차트를 배워보고 싶어서 이 밤에 여기까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호동쌤, 근데 이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870분 중에 모두가 왕초보,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또 조금 나 좀 주식하는 것 같은데? 나 조금 한 5년, 10년 했는데 네네. 근데 왜 수익은 안 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주식을 5년을 네. 하셨든 10년을 하셨든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수익이 잘 안 나고 뭐 수익 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손실이 계속 나고 계신다면 그거는 5년 했든 10년 하셨든 사실은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직은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지속성 있게 나려면 정말 주변에서 그냥 추천하더라라고 그냥 카더라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야지만 연속적인 수익이 나야지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차트 여러분들 마스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바로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음 그럼 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겠죠. 자, 요 이제 차트 준비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종목일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현재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BM하고는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오. 자, 장대 음봉이 하나 크게 발생했습니다. 네. 네, 아까 에코프로 BM은 약간의 20선 이탈이 했지만 올라갔거든요.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장대 음봉입니다. 자, 장대 음봉인데요.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 자, 현재 이 차트를 봤을 때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네. 장대 음봉이면 이건 악재다. 손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자, 장대 음봉이지만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 나는 추가 매수하겠다. 이거 낙폭과대다. 네. 자, 추가 매수하시겠다. 2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자, 3번. 에라이 나는 모르겠다. 폭이다. 계좌 네. 덮는다. 난 이거 안 본다. 그냥 다른 종목이나 매매하겠다. 네. 3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호동쌤, 근데 이거 장대 양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이잖아요. 네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문제 내셨는지? 저는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학생분들은 지금 보니까 정답이 2번이 굉장히 많아요. 2번, 차트방님도 2번이고 이분희님도 2번이고 가끔 1번이 보이기는 하지만 5959님도 2번이라고 지금 2번이 쫙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호동쌤, 네네. 2번인가 다들 지금 이제 기회다. 이제 네네.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간다. 네네.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호동쌤. 네.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너무 강심장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고요? 다들 지금 다 2번이라고 이제 싸게 사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자, 네. 네. 혹시 제 네. 어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네. 힌트를 찾아내시는 거 아니죠? 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 아까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장대 음봉입니다. 네. 네, 요 장대 음봉에서 어마무시하게 네. 올라갔습니다. 오. 자, 이거 사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손절매 자리인데.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엄청 무서운 자리 아닙니까? 뭔가 장대 음봉이
이전의 캔들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훅 떨어졌어요. 네, 훨씬 더 크고 이평선도 네. 강하게 이탈을 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추가 매수를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막상 저 차트 보면은 실전 네. 매매 만약에 저게 내 종목이다라고 하면 네네. 솔직히 저기서 추가 매수하실 분은 안 네.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네. 어투에서 네. 힌트를 찾으신 분들은 솔직히 양심적으로 노란톡에 인정을 하시고요. 네. 자 요거 노란톡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2번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 종목은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전에 뭐 사우디 관련돼가지고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장대 음봉 바로 이 자리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제 차트를 확대를 한 건데 이 장대 음봉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네. 네, 바로 여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음봉인데 거래량이 적으니까 반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요거는 틀린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 적다고 이건 건전한 조종이 아니라 네. 그대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보통 거래량이 없으면은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 네. 세력은 안 나갔다, 네. 메이저 수급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네. 주워듣는 이야기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네. 2022년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예, 그냥 네. 거래량 없다고 건전한 조정이 아니라 네. 여기에 핵심은 결국은 수평 추세입니다. 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게 되면 역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항을 계속 일치하던 첫 번째 저항대, 그 다음에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니 예, 올라가서 다시 저항을 맞다가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예, 3층까지 올라왔는데 3층에서 조정을 맞는 가운데 떨어지는 구간, 이 장대 음봉이 어딥니까? 2층의 저항이었던, 2층의 저항이었던 네.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강한 시멘트 바다. 아무리 뛰어도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 지지대인 겁니다. 네. 예, 딱 지지대에서 음봉이 멈춘 거죠. 딱 거기서 멈췄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음봉이 강하게 나왔는데 네.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호동쌤, 만약에 저기서 네. 다음 캔들이 한 번 더 빠졌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이탈한 거니까 이제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갑자기 땅이 꺼졌는데 네. 떨어지면은 다리가 부러지겠죠. 아, 그렇네요. 네, 계좌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음봉을 지지받는다고 네, 섣부르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네. 사실은 다음 캔들인 요 캔들, 확인형 캔들을 네. 보고 대응 결정하시는 게 좋다. 네, 결국 여기서 네. 계속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면서 네, 천장을 돌파하니까 새로운 추세가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뭐 N자형 패턴이고 뭐 여기 뭐 엔벨로프를 이렇게 설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엘리어트 파동이니 뭐 일목균형표니 이런 네. 게 아니라 네. 그냥 수평 추세를 딱딱 끄어보니 차트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차트를 이렇게 안 끄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눈에 시세를 보는 게 점점 편해질 거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보조 지표를 설정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이렇게 수평 차트를 계속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동쌤, 김동경 학생님이 강의실에 석별형인데라고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왕초보 주식반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뭐 석별형 캔들, 새별형 캔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네네. 기억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석별형 맞나요, 호동쌤? 네, 석별형은 맞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기초 강의는 잘 배우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이전에 이 양봉 두 개 대비 장대 음봉이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 세 개를 봤을 땐 섣별형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만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단편적인 나뭇만 보니까 그런 거고 나뭇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할 때는 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추세를 보면 결국 이전의 상승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 여기에서 다시 발돋움하면서 올라가는 거라 네. 결국은 여러분들 차트에
메인은 예, 추세를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석별형들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네네.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 학생분은 만약에 왕초보 주식반만 보셨으면은 저기서 그냥 파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네네. 그때는 이제 나무만 봤다면은 전반적으로 네네. 차트반은 숲을 보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네. 게 참 어려운 게 예, 이론만 배워가지고는 여러분들 실전에 적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은 예, 기초 강의 자료에 담아서. 네.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 자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실전에서 매매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실전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운전도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 책만 본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도로에 차를 끌고 가서 계속 주행 연습을 해야지만 실전에서 운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차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또 다음 차트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 추세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장대 양봉인데요. 자, 역망치형 캔들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네. 좋아하는 캔들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 좋아하시네요. 자, 퀴즈를 안 낼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 차트는 매집봉이니까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역망치형 캔들이니까 이거는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3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매집봉이니까 상승한다 1번, 하락한다 2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게 3번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3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평으로 차트를 보는 거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뭔가 위층을 뚫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와, 정답이 지금 쫙 올라오고 있는데 나무를 볼게요. 2번 올려주셨고 2번, 1번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호동쌤. 천장을 맞고 떨어지나 2번 상록수님 올려주셨고요. 먹보네오님 3번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1, 2, 3이 약간 골고루 있지만 제일 많은 거는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이요. 역망치연 캔들 네. 하락한다라고 학생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호동쌤 정답은요? 오늘 야. 굉장히 좀 갈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네.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차트입니다. 오. 네, 왜냐하면 이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거기다 대량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신 분들은 자 이거 무조건 앞으로 쏜다 라고 잘못 네. 배우신 분들이 네. 거의 태반이 넘습니다. 태반이 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차트를 준비해왔고요. 호동쌤, 근데 네. 이제 캔들은 속여도 네. 거래량은 또 못 속이잖아요. 이거 네네. 저희 배웠던 거예요. 아닌가요? 네. 오를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배웠긴 배웠는데요. 네. 예. 이 거래량이라는 게 네. 상승만의 거래량은 아니잖아요. 아~ 결국 이렇게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떨어뜨릴 때도 네. 거래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매집봉일지 아니면 그냥 매수 들어오다가 앞에 매물 맞고 떨어지는 파는 거래량일지 네. 뭐 모르죠. 근데 저 거래량이 지금 빨간색이니까 뭔가 파란색 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네. 빨간색이니까요. 빨간색은 네. 네,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네. 매수만의 거래량은 아닙니다. 많이 샀을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신 초보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매도할 때도 네.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절대 거래량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오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정도로 많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문제는 1번과 2번, 그리고 그 중에서 2번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2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정답을 한번 볼게요. 네. 정답은요, 횡보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 횡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3번. 3번.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네. 왜냐면, 실제로 역망치형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캔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매수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대로 이렇게 쪼로로로 떨어지는 종목도 많고요. 의외로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저는 역망치형 캔들과 대량 거래량은 그 뒤에 확인형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역망치형 종가 대비해서 네. 다음 캔들들이 이 종가를 잘 지켜준다면 그 다음 상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반대로 종가 대비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내려가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역시 이
퀴즈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네. 자, 일단 매직봉이 나왔는데. 네. 횡보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알 수가 없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아직은 더 횡보할 것 같다. 내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노란 톡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봉이, 네, 마지막 봉이, 자, 마지막 봉이, 양봉이니까. 네. 추가 상승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지금 노란 톡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호동쌤. 네. 저희가 아까 그 에코프로에서 배웠잖아요. 네네. 오랫동안 이제 차트가 횡보하고 매집에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쏜다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 뭔가 되게 괜찮은 차트인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에너지를. 네.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네.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네. 오늘 처음으로 지금 모든 문제에서 정답이 쫙 모든 분들이 거의 2번이고요. 한 100분 중에 약간 한 분 빼고는 지금 2번이에요. 저희가 2번으로 단합을 되고 있는데, 쌤 얼굴 보니 1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부자 될 거야 학생님이 올려주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쌤 얼굴 보고 찍지 마시고. 네네네네. 본인이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2번이 약간 압도적으로. 네. 많은 것 같긴 한데요. 호동쌤. 네. 정답은요? 제 얼굴에 정답이. 네.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자, 우리 1번 하시는 분 누구세요? 자, 우리 그 진짜 부동체가. 네. 불러가지고. 네. 제가 스튜디오에서 단독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붉은 넥타이 님이 지금 1번을. 네. 올려주셨어요. 자, 정답은. 네. 네. 바로. 네, 2번 상승이 맞죠. 네. 상승이 맞는 게. 자, 앞서 우연 학생이 정말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수평 추세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수평을 계속 그어보셔야 됩니다. 수평을 쭉쭉 그어보시면.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수평을 그었다 보면 결국은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이 계속 부딪히는 자리, 반복되는 자리를 수평선으로 긋다 보면 결국은 이전의 저항을 계속 부딪히던 자리가. 예, 결국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를 받으면서. 자, 결국 이 매집봉이라고 하는 이 캔들. 예, 저는 매집봉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역망치형 캔들과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캔들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예, 반복돼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지선이 결국은 이전에 여기에 대한 종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수평 추세에 지지를 받는 자리다라는 점에서. 예, 바로 이런 양봉 다음에 상승을 뽑아내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자꾸 차트를 뭐 여러 가지를 보지 마시고 수평 추세를 가지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네. 조금 차트를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전에도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네. 캔들 패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렸지만 요런 것도 사실은 좀 부가적으로. 네. 조금 뒤로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수평을 가지고 차트를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네. 앞으로 수익 보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호동쌤과 함께 저희가 왕초보 차트만 했는데요. 호동쌤, 이제 슬슬 저희가 수업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네네. 이번 주는 또 저희가 수업 오늘까지란 말이에요. 살짝 또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차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직 정부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주식은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해야 하지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재밌어야 이게 정말 내게 됩니다. 내 거가 돼야지만 정말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복해서 재밌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는 결국 이 왕초보 차트방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재밌는 왕초보 차트방과 강의를 꼭 다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과 50분 동안 수업을 달려왔는데 오늘 차트 공부 재밌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저도 너무 즐겁게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 호동쌤이 강의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자료 여기 설명 다 적혀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강의실에 올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분들이 이제 강의실 들어오시면은 기초 강의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강의 자료고요.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 같은 내용들 모두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강의 자료입니다. 10개 파일
파일 올려드렸고요. 기출문제 100선 역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문제니까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됐는지 기초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에 왕초보 차트반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고요. 여기가 저희 강의실입니다. 입장 비밀번호 0909번 누르고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자료 기출문제 받아보시고요. 주식하시다가 어려운 점, 차트 보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점도 호동쌤한테 올려주시면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니까요. 공부 함께 해보시고요. 기초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동쌤과 함께했습니다. 왕초보 차트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